오, 저 이제 밑에 흥분했습니다. 상, 예, 상하가 흥분하기 흥분했습니다. 시작해. 오, 살아있네요. 순식간에 사라졌네요, 먹이가. 오, 상하가 왔다. 카톡.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지금 김해. 김해에 지금 새로운 샵이 한 군데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색깔이 많이 특이한 곳입니다, 여기가. 충리샵도 아니고, 수족관도 아니고, 조금 특이한 곳인데, 사장님 한번 바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바리움파크 김해점을 하게 된 박준영입니다. 지금 여기 전경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방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와, 있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와, 여기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오, 풀도 있고. 자, 사장님 어디 도망가세요? 아, 영상 찍어야 돼. 영상 찍으러 왔는데 영상을 찍으셔야지. 긴장을 좀 해가지고. 아, 저 솔직히 사장님 예전에 막 카멜레온 많이 키우신 것도 알고 대충 이렇게 파충류 많이 키우신 건 아는데 여기 보니까 풀떼기가 와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네. 직접 이렇게 만드시고 계신 거네요 지금. 네. 안에 비바리움까지 이제 제가 다 혼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취급하고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죠? 주가 네. 다트프로. 아 깨구리? 네. 다트프로 종류고 부가 이제 식물. 세 번째가 해수어. 욕심이 많으시군요. 네. 볼거리가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뭐 일단 야 근데 이게 사이즈가 정말 커요 진짜. 네.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요. 이게 지금. 가로 2m에 폭이 1m, 높이 2m입니다. 거의 식물원을 집안에 갖다 놓은 느낌? 그러니까 대형 온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들어가서 자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옆에도 와 미쳤다 진짜. 이거 완전 진짜 그 열대식물들 네. 정말 선물 세트네요 진짜. 거의 정글 플랜츠 위주로 해서 상당히 고가종도 있습니다. 고가종이 있다고요? 네 상당히 고가종도 심어져 있고요. 네. 무늬가 들어간 애가 네. 알보라고 하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얼마 정도 하죠? 저 정도 사이즈면은 거의 한 80에서 100만 원까지도 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지금? 아, 네. 80에서 100만 원이요. 8만 원에서 10만 원이 아니고 네. 저 지금 진심으로 소름 돋아드리고 지금 저 지금 풀 뽑아가고 싶은데 하나? 와 저게 80에서 100만 원이 난다고요? 네. 와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보시면 네. 블랙핑크라고 블랙핑크? 네. 저 네. 블랙핑크 좋아하는데 블랙... 죄송합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네네네. 블랙핑크라는 이제 종인데 이거 한 포트에 20만 원 잎사귀 다섯 개 붙어있는 네네. 저게 20만 원. 네, 와, 조전하네요. 저 오늘부터 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근데 직접 만드신 거죠, 지금? 네, 전부 제가 직접 제작. 야, 이거 뭐죠, 이거? 좀 뭔가 망치와 한 대 맞은 듯한 느낌. 이거 놀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카톡. 네. 잠깐만, 이거 상어가. 상어가. 여기 상어 맞죠, 상어? 네, 상어 맞습니다. 이거 애완용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상어가 있는가 보네요. 네, 제가. 일반 사람들이 키울 수 있는 블랙팁 샤크라고 크기도 거의 자연에서도 한 2m 안팎으로 소형종에서 2m가 작은 거예요? 상어 중에서는 2m가 되게 소형종이죠. 사장님보다 30cm 30cm 아 죄송합니다. 예. 상어 같은 거 한 마리 키우려면 대충 비용 얼마 정도 준비하면 되죠? 상어를 키울 수 있는 수조가 필요하고요. 이 수조 사이즈가 3m에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 건장한 성인 남성이 섰을 때 진짜 아담하게 보일 정도만 엄청나게 큰 사이즈는 장난 아니네요. 진짜, 진짜 작게 시작해도 500만 원 정도 500? 들지 않아요. 오 생각보다는 저렴하네요. 네. 이거 지금 오늘 파충류 찍으러 왔다가 지금 풀떼기 찍고 이제 또 상어를 찍고 있다니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저희 상어 피딩 영상 보여주신다고 지금 상어장을 분해하고 계십니다. 이거 먹이 뭐죠 이거? 아 오징어입니다. 아 오징어? 귀한 오징어. 오씨 나 이제 상어가 먹고 삽니다. 오 저 밑에 이제 흥분했습니다. 흥분하기 시작해. 오! 살아있네요. 순식간에 사라졌네요 먹이가. 오 상어가 왔다. 저희가 상어 피딩 장면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 야 멋지다. 피딩 끝났습니다. 아 끝이에요? 네. 되게 빨리 끝나네요. 카톡. 플랜츠룸 돼 있네요. 플랜츠. 네. 플랜츠룸. 일단 뭐 여기도 풀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와, 오호.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여기 풀떼기들을 보니까 정신이 좀 맑아지는 듯한. 보라색 등 이게 풀떼기 잘한다고. 네, 맞습니다. 이 등도 네네네. 식물 등이고요. 아, 필립스에서 이것도... 나오는. 아, 필립스. 갑자기 왜 필립스 광고를 하고 계시죠? 필립스. 아, 필립스 혹시 유통 쪽에 계시나요? 아니요, 조명하면 필립스라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아, 판매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편집해야겠네요. 이거. 아, 이 풀떼기도 이거 엄청 큽니다. 이거 제가 손바닥이 되게 큰 편인데 손바닥보다 더 크네요. 우와, 진짜 큰데 이거? 플라디움이라는 식물이고요. 이름에 걸맞게 네. 칼라. 아, 칼라. 칼라디움. 콩글리시 발음이군요. 컬러디움이 아니고 그렇지. 칼라디움이군요. 그렇죠. 아, 이거 한국 사람이 지은... 아, 그렇구나.
얘들이 입과 입맥 색이 되게 다양해요. 거의 색깔이 다섯 종류. 칼라가 다양하군요. 그렇죠. 칼라디움이라서. 네네. 이 안에 이거는 이제 작은 풀들 이렇게 심어져 있는 인큐베이터 같은 건가요? 이게 제가 오픈 이벤트로. 오픈 이벤트. 빈시나타라고 이제 비바리움 속에 들어가면 되게 이쁜 이제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이게 오픈 이벤트. 네, 오픈 이벤트로 한 네. 포트에 3,000원씩. 아, 이 조그만 거 이거 하나씩 3,000원씩. 네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또 광고가 나오네요. 장사를 하실 마음이 확실히 있으시군요. 네. 하시네요. 아, 저한테 지금 파신다고요? 네. 야, 조져놨는데 오늘 잘못 온 것 같은데. 아우, 야, 여기 또 이쁘다, 진짜. 이거, 아, 여기 뭔가 좀 생물을 키우는 듯한. 아. 다트프로 개체들이 이제 판매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저쪽에단 말이네요. 저 반대편에 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네. 아, 이 친구가 범블비. 네. 범블비. 오, 무당 개구리 배처럼.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쁘다. 이거 꼭 힌트로 막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거 고무 인형. 아, 피규어. 아, 죄송합니다. 표현이 저 속에서.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인형 같다, 이거. 어, 귀여워. 예, 플랜츠룸 나가서 옆에 보시면 여기 뭐라 적혀있죠? 피쉬룸. 아, 피쉬룸. 네. 야, 여기 물고기 사는 곳인데. 예, 옆에 고무대기 인형.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군요. 아, 피규어. 아,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아, 와이프한테. 쫓겨날 만해요. 이런 걸 갖다가 두시니까 쫓겨나죠. 이게 사모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 와이프가 자리 없다고 다 빼라고 해가지고. 자리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좀 피규어가 좀 그렇네요. 뭐. 어차피 싫어하시는 거 저한테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야, 여기가 클럽 분위기다. 클럽 분위기. 아. 왠지 여기서 맥주병을 들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해산인가요 이거? 버블 말미잔이라고. 아, 말미잔? 네. 오, 이거 나 저 해삼인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이쁘네요. 말미잔을 키운다고요, 말미잔을. 말미잔은 뭘 먹고 사는죠? 아, 말미잔은 일단 동물이고요. 얘가 동물이었군요. 네네. 오, 이거 또 새로운 지식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먹이는 뭐 시체, 뭐 물고기 시체. 네. 육식이었어요? 네, 말미잘과 공생하는 니모. 말미잘과 공생을 하다 보니까 먹이를 물어다 주죠. 우와, 말미잘한테. 소름, 진짜? 네네. 진짜요? 네네. 우와, 니모가 그런 존재였군요. 몸을 지켜주니까 자기는 이제 먹이를 조공을 하는. 아, 옆에 있네요, 니모. 네. 오,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아, 이렇게 사육이 가능하네요. 딱 두 마리 하고 말미잘 하나 하면 가능합니다. 와, 진짜 작아요. 제 손바닥만 하는데. 네네네. 엄청 귀여우고 깔끔해요. 옆에 또 물고기도 있고. 네. 이 송사리인가요? 송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송사리예요? 네. 송사리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송사리 좀 생겼어요. 여쭤본 네, 거였는데. 네. 근데 여기 이 조그만 것들은 뭐죠, 이거? 아, 엄청 빡빡하게 들어있네요. 베타 수입이 직수입에서 제가 셀렉한 개체들 7월 초에 입고 예정이라서 준비 먼저 해놓은 상태. 와, 여기 보면 엄청 깔끔하게 쫙 베타를 위한 공간이었군요. 네, 네. 이제 나중에 며칠 있다 오면 베타가 들어가 있는 네,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셀렉한 이쁜 베타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네, 그만 광고하시고 다음 콜로 가시죠. 아, 네. 예. 아, 잠시 홍보를. 또 예, 하세요 홍보. 예. 제가 오픈 이벤트로 아, 말미잘. 말미잘을 정말 손해보고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 원가 이하. 원가 이하로? 네. 만 원. 크기 상관없이 다 만 원에 지금. 헐. 한정 수량으로 제가 팔아놨어요. 야, 이거 누가 보면 제가 돈 받고 찍어준 줄 알겠어요. 파충류토 김군 채널은 저희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보고 싶으면 오는 곳인데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실 줄 몰랐기에 지금 좀 당황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신생사업이다 보니까 네. 공보가 절실합니다. 근데 이렇게 뽕을 뽑으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자, 이제 여기가 메인룸 같은데요. 어서와 개구리는 처음이지. 아니,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네. 여기 PC 룸이고 이제 플랜츠 룸인데 네. 여기 왜 한글이에요, 갑자기? 그러게요. 왜 그랬죠? 지금 제가 질문했거든요. 제가 질문했는데 왜 일단 모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네, 다트프록 네. 비타투스 멜라니스틱입니다. 멜라니스틱? 네. 오, 다트프록이 멜라니스틱 있어요? 네. 와, 색감이 엄청 특이하네요. 이게 무슨 푸른빛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게 전 세계에 지금 두 마리밖에 없는 네.